네,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벌써 이제 두 번째 일문일답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아주 많은 분들이 제 유튜브 댓글로 이야기해 주셨던 질문인데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간헐적 단식도 같이 하고 있는데 체중 감량이 되게 더디다. 실제로 체중이 증가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좀 대답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인간의 체중과 그리고 건강 이런 거에 관련되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단 한 가지의 원인으로만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계속해서 좀 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하는 주제는요, 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빠른 대사가 뭐고 느린 대사가 뭐고 기초 대사량이 얼마고 남성과 여성의 기초 대사량이라든지 내 대사량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인바디를 재거나 했을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대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저탄고지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우리 꼭 지켜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사량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성은 뭐 기초 대사량이 한 1500칼로리, 여성은 한 1200칼로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대사라고 하는 건 뭘까요? 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메타볼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화작용이라고 하는 애너볼리즘, 그리고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캐터볼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이나 여러 가지 재료를 바탕으로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무한히 반복해서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화작용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작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난번에 이 영상에서도 그런 동화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대표적인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동화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를 저장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근육을 성장시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이화작용은 에너지를 더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고 다 늙어버리고 죽어버린 세포를 배출하고 호르몬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하루 생활을 보면 음식을 먹어서 우리는 음식을 몸속에 저장하고요, 운동을 했을 때 근육이 성장하고요, 이런 건 다 이제 동화작용에 포함이 될 거고요. 반대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가 다 먹었던 음식물을 그리고 다 늙어버린 세포를 배출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이화작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사량이라는 걸 볼 때 항상 나오는 개념이 있어요. 바로 칼로리죠. 남자는 뭐 2500칼로리, 여성은 1800칼로리에서 2000칼로리 정도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대사량이라는 걸 숫자로 규정해놨는데요. 그럼 과연 이 대사량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동화작용을 하고 이화작용을 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 수준을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칼로리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4, 단백질 4, 지방 9라고 하는 영양소별 칼로리는 정말 말 그대로 열역학적인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라고 하는 영양소 한 단위당 에너지로만 변환되는 것을 단순하게 수치화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바탕으로 에너지로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효소나 우리 세포, 호르몬 등을 이루는 재료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던 음식을 전부 다 에너지로 활용한다는 기존의 이런 칼로리적인 관점은 사실상 그렇게 적합한 관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에너지로만 활용될 때는 그 정도로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지방들이 활용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에너지를 낼 수 있는지는 가늠할 수 있겠으나 음식이 전부 다 에너지로만 활용돼서 저장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칼로리 인, 칼로리 아웃이라고 하는 관점에 너무 몰입해 있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활동을 조금 더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단순히 열량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나의 구성 요소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는 어떨까요?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와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화 상태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가장 강력한 동화 호르몬인 인슐린을 가장 최저치로 유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이화 상태에 돌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 분해돼서 에너지로 활용이 되고 그동안 우리 몸속에 쌓였던 노폐물과 독소들이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이제 자가 포식이나 자가 소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출되게 되는 겁니다. 이화작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칼로리를 필요로 합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을 무한히 반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화작용이 더 잘 일어나기 위해서는 동화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몸에 있었던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쁜 것들과 다 늙어버린, 죽어버린 세포들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그 빈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에너지원과 새로운 세포의 재료들, 호르몬의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서는 칼로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칼로리를 제한하지 않고 충분히 많이 먹어줬을 때 더 이화작용, 즉 에너지를 더 잘 사용하고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작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동화작용을 늘려줘야 된다. 대사량을 늘린다. 우리의 대사를 느린 대사에서 빠른 대사로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에서 이화작용을 촉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동화작용, 즉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를 해주고 우리 몸속의 재료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이렇게 이화작용이 더 활발하게 돼서 우리의 대사량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 잘 먹어야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번 1문1답 시간에서 대사에 관련된 질문에서는 더 많이 드시고 칼로리는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한 키토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하는 키토 크리에이터들의 연합 키크연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캠페인 잘 먹 잘 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잘 먹어야 잘 빠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후 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자세 팟캐스트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자세 팟캐스트도 많이 청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